사시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요 강서구 네. 화곡동에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우리 금호 씨는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요?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시멘트 속에 있는 그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전통 가옥을 보기가 힘든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막 페인트나 시멘트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아토피나 그리고 또 이런 세진 증후군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전통 한옥의 필요성, 이런 중요성이 중요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네. 네. 그럼요. 그 피디님,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요? 어, 금방, 쟤, 야, 뭐야, 뭐야, 이상한 거. 아, 이게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야, 금방, 저, 먹어. 뭐야, 있어. 그거? 야! 야! 한옥 홈스테이! 야, 이게. 미션이 이제 바뀌는 거야? 이 카메라를 바뀌더니 이게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제 엄청난 기술력을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돼. 이게 출연료 깎이고 나온 걸 수도 있어. 우리 오늘 한옥에서 홈스테이 하나 봐요. 피디님, 뭐예요, 이게? 자, 오늘은 네.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자 네네. 한옥 마을에 왔는데요. 네. 오늘 미션은 바로 한옥 체험입니다. 아, 재밌겠다, 재밌겠다. 한옥 체험! 한옥 체험! 우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한옥 체험 바로 한번 떠나볼까요? 한옥 홈스테이!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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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디지털이야, 이제 디지털! 에브리바디 체크 잇 아웃 하우 체험 어저께 뭐예요? 오늘도 우리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한옥 자 보세요 한옥. 이곳이 말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정한 한옥 체험살이 장소입니다. 체험살이 와. 아까 홈스테이라 그랬잖아. 홈스테이가 우리나라 말로 체험살이 아니야. 그렇죠. 이곳이네. 오. 이곳이네.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에브리바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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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름도 있다, 야. 한옥에서 고드름.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가 서울시 종로구에서 지정한 네. 한옥 체험살이 장소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어, 근데, 선생님, 저희가요, 여기 한옥 체험살이를 위해서 저희가 미션을 해야 되는데요. 네. 한옥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돌아다니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방을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한옥에 어떤 방들이 있는 건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방이 다섯 개 있는데요. 네네. 이 방은 네. 가장 전통적인 느낌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방이에요. 네네. 한번 안에 보시면 네네. 석가래? 네. 석가래? 석가래가 뭐예요? 뭐예요? 아, 이 안에 이 기둥 말하는 네, 거죠? 이게? 아. 보실 수도 있고, 온돌 때문에 따뜻하게 겨울에 온정합니다. 아, 방 안에 따뜻하게 아주 바닥이 네. 온돌 바닥이에요? 또 다음 방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반적인 한옥 느낌에서 좀 현대적인 느낌이 많이 오, 진짜요? 좀 현대적이요? 가장 현대적을. 네, 현대적이요. 지금 좀 퓨전 느낌이 나네요. 퓨전, 계단부터.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한번 살짝 들어가 봐도 네, 될까요? 들어가 보세요. 네, 선생님 깔고 눌러가 그래요. 야야. 야. 오. 야. 우와. 이거 한복 한번 보세요. 나도 안 들어가. 여기는 위에 석가래나 그런 게 없네. 기둥 같은 게 없고 약간 퓨전으로 진짜. 가구 같은 것만 한옥처럼 바꿔 놓은 곳이네. 그래. 하이탈. 진짜 이뻐요. 이 젊은 사람들도 이곳에서 거부감 없이 추억을 지낼 수 있겠네요. 이런 데서 뭔가 테라스 같이 이렇게 딱 있고. 자, 그럼 또 어디로 한번 신기해 볼까요? 신기해. 별채빛이 예스러운 혼자 떨어져 있다. 아, 여기 마루 텐마루. 아, 텐마루를. 여기에 이 나무 위에 우리 옛날 고무신 벗어놓고. 고무신 있다, 고무신. 어, 고무신 있네. 깜장 고무신. 남자친구 여자친구 딱이가 좋아하는. 야, 이렇게 종류별로 있네요. 근데 선생님. 이 우리 한옥을 지켜나가려는 사람들도 많고 보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한옥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럴 거 같아요. 맞아요. 좋은 점. 한옥의 장점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해 주세요. 뭐, 아파트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시멘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겨울은 좀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항상 풀도 보고 나무들도 있고 꽃도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사람한테 위안을 많이 주는 거 자연 경관과 더불어 그리고 또 이 한옥에서 살면 원래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새 집 증후군 그런 게 있어요. 아토피가 심하잖아요. 근데 한옥에 오면 그 아토피까지 다 치유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옥은 나무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로? 네, 그 특성상 이렇게 새 집 증후군 그런 것들을 겪지 않으시죠. 여름에는 인공적으로 에어컨을 쐬지 않으셔도 시원하게 시원하게 구조사를 좋아하는 가만히 계시면 전혀 덥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한옥 체험사리 이거 지정된 곳이잖아요. 네. 그럼 일반인들도 그렇게 외국인들도 그렇고 네. 보통 우리 일반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거 체험사리를 이렇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아, 일반적인 방법은 종로구청이나 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한옥 체험사리들을 이렇게 각종 소개해 놓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인터넷으로요? 네, 그쪽을 통해서 외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한옥을 찾으시고요. 내국인들 분들은 직접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또 따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인터넷으로 이렇게 종로구청이나 관광공사 내지는 저희 집은 이렇게 저희 집에 개인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을 취해 주시죠. 쉽네.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맞네. 아무나 오실 수 있어요.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희 한 귀에 다 들어왔어 지금. 그러니까 한 대화로 얼굴을 잘 주셨어. 약간 쌀쌀하니까 우리 아까 네, 오늘 밤 왜 들어가서 들어갔어. 본격적으로 한옥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출발. 아. 네, 저희가 한옥 체험사를 하기 위해서 한옥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안지 안방.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금보 소감이 어때요? 저는 시골 충북 영동인데요. 거의 시골집에 있는 것 같은 운치가 느껴집니다. 운치? 따끈따끈하고 정이 느껴지고 너무 좋아. 우리 경현 씨는 어때요? 일단 저는요, 이곳이 또 온돌방이지 않습니까? 온돌방. 옛날에 아랫목, 아무래도 아랫목 하잖아요. 아랫목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가 아랫목이에요. 자는 곳 바로 아래쪽에. 근데 이곳이 허리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팔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아랫목에서 뜨끈히 자고 일어나면 몸도 좋아지고, 일단 우리 시멘트 집 같은 곳에서는 공기가 안 통하는데, 맞아. 여기는 나무로 지어가지고 공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 자연 친화적인, 너무 사랑스럽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맞아. 나도 보면은 우리도 나는 근데 1층에 살긴 1층에 산단 말이야. 그래서 네. 우리는 막 이렇게 현대적으로 막 소파도 많고 의자도 많고 식탁이 있고 막 이렇게 위에만 있잖아. 이게 바로 바닥에 바로 땅과 딱 접촉돼 있는 이게 땅 지력이라고 그러지. 사람은 땅을 밟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잖아. 너무 좋아. 근데 우리 한옥에 왔으니까 또 한복을 입어봐야 돼. 그래. 한복을 입어야지. 여러분 저희가 한복 입는데 딱 30분 아니거든요. 0.3초. 0.3초. 하나, 둘, 셋. 한복 이렇게 뿅. 짠. 네, 우리가 지금 한복을. 네. 오. 얘 왜 여자야? 왜 어디 된 거야? 왜 얘는 여자야? 곱다 근데. 마음에 들어? 아, 우리 지금 경현이가 우리 예전에도 우리 저기 며느리 역할도 했었고 우리 지금 시골집에서 그러면 나는 시아버지 며느리! 밥 갖고 와라! 또 남편 해야 돼요? 또 남편 해야 돼요? 조카, 미우. 정신 차려, 정신. 야, 카메라 좀 많이 하지 마. 그럼 우리 여기서 또 뭐 해야 돼요? 아, 우리 한복 입었는데 네. 뭐 어떻게 한복 입은 소감이 어때? 소감? 한마디씩 해보자, 금보. 이거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편해요. 아, 그래, 너 편해 보인다. 한복이 원래 넉넉하잖아. 넉넉하니까 한복이 좀 편할 거예요. 형은 어때요? 저는요,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옷이니까 경인이는 어때요? 그냥 저는 한복을 입고 나서 멘트를 따다다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뿅하고 나타나서 또 와이프 됐어? 아니 여자 한복을 입고 있는 거야. 내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왠지 이거 이래서 좋다 얘기하면은 이상한 느낌. 그러면 남자 한복을 입었다 생각하고.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이전에 어릴 때는 설날이나 명절 때 항상 한복을 입었었어요. 원래 입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올라가면서는 제가 한복을 안 입었었죠.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한복을 딱 입어보니까 옛 추억이 또 새록새록합니다. 네, 제가 또 이제 한복을 입었잖아요. 네. 네, 또 2012년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임진년생 용했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네티즌 여러분들께 또
큰절 한번 올리고. 아, 보자. 가자, 가자. 가자. 너무 이쁘게 해야 돼. 여자로 해야 된다. 자, 네티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좋아. 이 한국에서 이렇게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진짜 우리가 별로 안, 이거는 새해 복을 못 받게 생겼는데. 한마디에 네티즌 분들 얘기. 여러분. 근데 미션이 뭐예요? 미션. 뭐야 뭐야. 어, 또 아 역시 좋아. 막 저 막 막 이제 우리 정화판 디지털 디지털. 가훈 쓰기. 가훈 쓰기? 아 뭐. 가훈을 어떻게 써요? 뭐 볼펜을 막 쓰면 되나요? 진짜 소망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을 소망 카우를 이용해서 카우를 써보는 미션입니다. 어, 아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재료 준비되어 있나요? 재료 향해서 고고고! 네, 저희가 이제 가훈을 쓰기 위해서 무방사호를 네.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무방사호죠. 네. 네, 이거 잘 몰라요. 무방사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 저번에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방사호에서 파는 무방사호.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재료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네. 바로 이 벼루입니다. 벼루. 먹을 갈아서 여기서 붓으로 찍어서 쓰는 거죠. 아, 이 벼루. 그리고 아니고 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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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번째는 이 먹. 이 먹을 또 농도가 정확하게 또 갈아줘야 하는 겁니다. 아, 먹먹하면... 세 번째로는 붓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이 종이. 아, 이 네 가지 재료가 문방사호죠. 그냥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산지요. 화산지. 금방. 금바야. 야. 자? 자냐? 잤어, 너. 너 왜 잤어, 너? 아니,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고 있어. 뭐, 악몽 꿨어. 지금 방바닥 따뜻하다고 잔 거야? 너, 나 일어나, 너 회초리야, 회초리. 아, 방바닥이 너무 따뜻해. 정신 약간 좋은 거 같아. 어? 잘 가. 회초리. 예. 앉았어. 자, 그럼 어떻게, 우리 가운을 먼저 쓸까요? 아니면은. 뭐.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보면은. 서강에서 그림. 이제 혼잣말 그림 뭐지 그거? 내남국주 그 뭐야 이게 내남국주 사군자 사군자 내남국주 사군자 사군자 아 또 이 조브레인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군자에는 네 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대나무 그리고 매화 국화 난초 이 네 가지 내남국주 사군자라고 하죠. 맞지 내 말이 그렇죠. 맞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할 수 있어? 그렇죠. 맛배기를 제가 대나무를 어떻게 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를 그리게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먹의 농도입니다. 먹의 농도. 야, 이 먹농. 수묵화. 먹농. 먹농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먹을 칠해서 붓을 끝을 가지려니 하면서 이 신문의 먹의 농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오, 이게 어느 정도 칠하기를 할 건지. 이 대나무는 다 까맣지가 않아요. 어두운 부분이 있고. 명암을. 이 멍이 농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네. 이 끝부분에 아주 살짝 물을 이렇게 찍습니다. 네. 이러면 이렇게 딱 그었을 때 명암이 나옵니다. 뭔지 알겠죠? 이 마디 부분이 있고 살짝 들어주면서 쓱 올라갔다가 멈춰주고 숲이 나오는 건데 가훈 우리 못 쓸 거야?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씩 쓸까? 각자 하나씩 쓰지 우리 같이 살 거 아닌데 이제 완성된 작품을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 야 죄송합니다 야 제가 빠른 시간에 급하게 하느라고 이 디테일한 작품을 만들지 못했는데 나름 느낌이 있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수. 자 제가 하는 과정 중에 이제 기본적인 붓 사용법과 먹 사용법을 알았죠 이제. 알았어.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가훈 작성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가훈을 한번 써볼까요? 좋습니다. 네,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쓸 거야 진짜. 나에 딱 어울리는 가훈을.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윤이한테 배운 거 이거. 와 금보 잘 써. 아니 학원 다닐 때. 와. 뼈도 있는 집안. 성우는 무엇이? 진짜 최고다. 저희 그러면 한 명씩 발표를 하나 들어가지고 저는 한문으로 썼습니다. 잘 썼다. 대 그 다음 대한민국 대기만성 대기만성 이 큰 그릇을 대한민국.
큰 그릇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문화도전도 더 크게 매체로 나갈 수 있고 우리도 더욱더 유명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역시 30대 큰형님이에요. 아름다워.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자. 형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노력보다 한경섭 좋은. 네. 무슨 뜻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한경섭 밑에다 써야 돼요. 아. 그래서 가로를 쳤습니다. 아, 그래서 친구가 아까 노력보다 한경섭 좋은 적은 없대서. 그쵸. 네, 저 2012년 저희 문화도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보다 좋은 약은 없다지 않습니까? 아. 네티즌 여러분들께 저희가 보답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답은 대신하잖아. 네네네네. 하나 둘. 자신감 조경현. 자신감. 아, 자신감인가? 네. 감자가 어디냐? 밑에 사실 쓰다 보니까 자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네. 아, 네. 이게 노력, 앞에 거하고 좀 이어지는 거예요. 아.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으면 모든 일이 결여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만 네.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고. 맞아. 될 일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수정가 안에 있는 게 자신감? 네! 아, 자, 동다리가 아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다리가 그 냄새 안 썼는데, 이거. 네. 우선은 근보. 인내심, 이거랑 자신감. 근보. 자, 하나, 둘. 손은 무엇인가? 금보 김진엽 선생님이 아, 이런 아,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쓸 때는 진짜 재밌었는데 막상 써서 이제 발표하는 것 별로 재미가 없어요. 소고기는 무엇인가? 아, 소고기는 안수하거든요. 아, 소를 야. 많이 먹을 수 있는 2012년 한 해가 됐습니까? 그래. 소고기 값이 네.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소고기 값은 막 만 원인데 소고기 값은 되게 비싸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니야, 요즘에 소고기가 많이 떨어졌어. 근데 이걸 보니까 우리는 뭔가 낙수한 듯한 기분인데 이거는 획 하나하나가 살아있어. 장인의 획이 느껴져 진짜. 진지했어. 소고기를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 딱 손은 우와 이거 액자도 될 것 같아. 손은 무엇인가? 아니 저희 손은 무엇인가? 정육점에 걸어놓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어쨌든 우리 이렇게 너무 좋다. 써봤는데 다들. 소망하는 거 꼭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박수 한번 칠까요?